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7월의 마지막 날 암호화폐 시장 여전히 혼조세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상위권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이 일단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의 하락률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조금 갈팡질팡 갈 길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 통해서 비트코인 실시간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바이낸스에서는 전 거래일 대비 0.94% 오른 채로 비트코인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9,596달러 기록하면서 만 달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특히 박스권의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9,729달러가 최고가였고 현재 9,594달러 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격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시장 가치 코인 마켓캡 통해 확인해 보시면 2,651억 달러에서 형성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4.5%입니다. 상위권 10위 안에 암호화폐들 갈팡질팡 혼조세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주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오늘 어느 것이라고 딱 분위기를 단정짓기 힘들 정도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네, OEX 거래량 상위 1위에 올라와 있고 OKEX, 비트마트가 3위로 올라와 있네요. 자,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최근 계속 순위가 30위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38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빗썸에서의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시면 현재 0.67% 오르면서 1,134만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 리플이나 비트코인 게시, 비트코인 SV도 강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0.62% 상승하면서 1,135만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리플이나 비트코인 게시, 캐리 프로토콜, 안스타이늄, 비트토렌트 등이 강세 보이고 있고 엔진코인도 7%가량 오름세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미국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상원에서 많은 의원들 그리고 제레미 엘리어를 비롯한 사람들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마이클 크래포 상원 의원은 여러 가지 잠재력도 있고 리스크도 있지만 나는 미국이 이 기술에 있어서 앞서 나가기를 원한다 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와 암호화폐가 동급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리브라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에서 암호화폐를 알게 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셰러드 브라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페이스북에 약간 적대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 미국 달러나 결제 시스템을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손안에 두려워하고 있다, 통제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암호화폐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있지만 시스템적인 우려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넬슨의 이야기, 그리고 또 바라다란 UCI 법학 교수 같은 경우도 우려를 좀 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제레미 엘레어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현업에 있는 인물이다 보니 정부에 원하는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점은 제가 청문회를 사실 어젯밤에 직접 지켜봤거든요. 제가 기사로 정리한 내용을 통해서 한번 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문회는 현지 시간 오전 10시에 진행이 됐고요. 말씀드렸던 대로요. 진행이 됐고 라이브 스트리밍이 됐고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시 보실 수도 있는데 1시간 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냥 축약된 버전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조금 눈길을 끌었던 것이요. 국회의원들은 사실 급진적인 입장을 내비친다고 해도 좀 본인들이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항상 단서로 달더라고요. 그런데 제레미 엘리어 같은 경우는 아예 모두 발언에서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니엑스도 최근 버뮤다를 옮겼고 이게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다.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2,000개가 넘는 코인이 있는데 이걸 다 그냥 지금 가진 금융 시스템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면 맞지 않다. 기존의 자산과 달리 투자 수단도 될 수 있고 자본도 될 수 있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좁은 시야로만 평가를 하면은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다.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실사용 수단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만의 특징을 반영한 규제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규제 불확실성이 미국 기업을 떠나게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전문도 다 나와 있어요. 의원들마다 뭐 예를 들어 크레포 의장이 처음에 모두 발언을 했던 거 그리고 또 제레미 엘리어가 이야기를 한 것 등 다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혹시라도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별개로 일단 뉴욕에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뉴욕 주 쪽에서 6명의 멤버를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 13명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임명이 된 건 아니고 약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일단 6명 중 3명을 뉴욕 주 쪽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만 말씀을 드리면 조셉 루빈입니다. 이더리움과 컨센서스의 공동 창업자죠.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욕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대한 그 임명 소식이 또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하면서 혼란에 빠진 뉴욕주 그리고 미국 전역에 좀 이해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라고 멤버 중 한 명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주 의회 멤버겠죠. 자, 이렇게 규제 움직임 속에서 나름대로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어 가려는 규제 당국의 그런 노력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잠시 다시 코인 얘기로 돌아보시면요. 라이트코인의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라이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 의문으로 바라보는 뉴스BTC의 기사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라이트코인이 반감기에 오른다라는 기대를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은 반감기 후에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스트릭스 리바이어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조금 기관 투자 쪽에 가까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면은 라이트코인이 반감기 후에 하위 25%의 코인이었다 늘.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반감기 때도 반드시 가격이 오를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조금 주의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쳤고요. 현재도 라이트코인 가격은 가격을 좀 확인해 보시면요. 박스권에서 거래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일 거래량도 그렇고요. 90달러 선에서 좁은 박스권 흐름을 최근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도 뉴스BTC가 짚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조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코인베이스 프로의 테조스를 상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오늘 테조스 굉장히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테조스의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재 16위권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가격은 22%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주고 있는 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소식은요. 비트코인 거래량의 50% 이상이 세그위트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크립토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세그위트는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위해서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기록을 보니까 이 세그위트 기반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니 지난주 사상 최고치인 48.83%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그위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탄생한 암호화폐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확장성 문제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그위트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8월 선물 CME 거래소에서 1.86% 오른 9,707달러 선 기록하면서 자, 현재 가격인 9,592달러 선보다는 더 높은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짧게 살펴보셨고요. 가격은 사실 크게 의미있게 움직인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요즘 최근 며칠간 혼조세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가격의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여러 뉴스들 살펴보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더 뜻깊게 7월 마무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